유재학 감독도 굉장히 지금 흥분한 상태인데. 아 지금 유재학 감독은 문태영 선수를 멤버 체인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. 지금 벤치에서는 타이밍을 늦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.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. 이제 본부석에서는 이제 수도를 했다 미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지금 기록원도 나 네. 못하겠다고 나가네요. 아하.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농구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유재학 감독 입장에서는 타임을 부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.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기록석을 지금 비우면 어떻게 저 기록석 운영을 참, 해야 되나요? 참. 이거 글쎄요. 아, 참. 이게 어떻게 참 이게 참 아 이거는 뭐 유재학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이 생각하는 건 이제 뭐 상대 홈이니까 이게 또 왜 제 타임에 안 해주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. 네. 아니 유재학 감독이 강하게 항의를 한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 옷을 빼서 아예 경기장을 나가버리셨어요. 이게 아, 참 이게 요즘 참 안 그래도 KBL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은 아 이거는 아, 참. 이 원주 동부 내에서 이건 이쪽 원주 동 홈 코트에서 저런 그 지금 아, 교육을 홈에서 한단 말이죠. 지금 맡고 계신 분이 KBL 소속은 아닌 건가요? 그럼? 네 아니죠. 아. 지금 거기 옆에 있는 친구는 KBL 소속인데요. 네. 김병준 뭐 그 소속인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네. KBL 소속이 아, 아닙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네. 이게 기록과 관련돼서 일을 맡아주시는 거군요. 그렇죠. 이 예. 홈에서 그 다 관리를 해가지고 네. 홈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와 있는 직원이죠. 지금 이게 자. 작전 시간 요청이 아니라요. 기록석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참. 참 이게 아니 근데 이게 그 무슨 일입니까? 그 양반도 그렇지 그렇다고 시합 중에 나가버리고 그런가? 그 전체적인 지금 챔피언 경기 3차전입니다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그래서 본부석에 다 보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분들 믿고 사실은 나셔야 된다고. 저는 사실 농구를 보면서 이런 적은 처음 본 것 같은데 다시 들어오네요. 네. 저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네요. 아니 뭐 게임을 안만 그래도 따질 건 나중에 따져야죠. 게임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? 물론 뭐 어떤 얘기를 해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네. 이런 일로 경기가 중단된 적 보신 적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아, 참 여러 가지로 재밌네요.